광진구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세 번의 심의 끝에 올해보다 5.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광진구 의원에게 내년 한 해 동안 4,377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진구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3차 회의 현장입니다. 1차 회의 당시 심의위원회는 기존 의정비보다 5.4% 인상된 4,377만 원을 결정했고 해당 인상안이 지방공무원 인상 범위인 2.6%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4,377만 원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48.2%, 적정하다는 의견이 48%로 나와 두 항목 간 0.2%포인트 단 한 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안 그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습니다. 이날 다섯 번의 투표를 거쳤지만 어느 한쪽도 의결 정족수인 7명을 넘지 못해 의정비 결정은 3차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3차 회의에선 비교적 순조롭게 의정비가 결정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항목 간 0.2%포인트 차이는 표집 오차인 4.4%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재투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7명, 높다는 의견이 2명으로 나와 내년도 의정비가 4,377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7명이 찬성을 하시고요. 2명이 반대를 하시고 한 분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1차 회의 때 5.4%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이로써 광진구 의원들은 내년엔 4,377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당 금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